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터 통신 반풀집 6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와 네트워크 보안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어가 뭐가 나왔어요? 인증이다. 그다음에 이제 기밀성이다. 그다음에 무결성이다. 가용성이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증이다라는 것은 본인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사용자의 식별자를 검증하는 것이다. 너 맞느냐라는 거 검증이다. 기밀성은 이제 비밀을 유지하자. 너랑 나랑만 알자. 몇 사람만 알자. 비밀을 유지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인증된 집단만 데이터를 읽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무결성이다라는 것은 이제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데이터를 수정을 해버리면 어때요? 안 되겠죠. 이렇게 못하게 하자. 그래서 허가받은 사용자만 데이터를 고치게 하자라는 게 무결성이죠. 그래서 지금 틀리게 설명한 것은 바로 3번입니다. 가용성이다라는 것은 인증된 집단은 시스템을 이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시스템 계정 관리에서 보안성에 가장 좋은 패스워드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통계를 봤을 때 많이 사용되는 패스워드는 0000, 1111, QWER 영어로 패스워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의 이제 비밀번호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있죠. 외우기 귀찮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정보를 그냥 가져가세요. 그 말로 같습니다. 보안성이 가장 좋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문자와 숫자와 특수문자 이렇게 구성된 것을 보통은 말을 합니다. 이거는 어때요? 몇 초, 1초 만에 뭐 풀겠죠? 풀 것도 없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복잡해질수록 경우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해킹을 당했을 때도 여러분의 이제 비번을 찾아내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내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못하게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것이 바로 이제 4번이 되겠군요. 자, 63번입니다. 시스템 간의 정상적인 정보의 흐름은 정보가 정당한 송신자로부터 정당한 수신자에까지 변경되지 않고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의 흐름을 방해하는 위협의 형태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뭐예요? 위협한다. 보안을 위협한다. 보안 위협에 대한 유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을 위협하는 거. 자, 차단. 그죠? 컴퓨터 연결선을 가위로 잘라버리든지. 그다음에 가로채기. 여러분의 아이디 비번을 도청하는 거죠. 도청. 다음에 이제 변조 내용을 바꿔 버리는 거죠. 위조. 네. 그런 메일 보낸 적이 없는데 A라는 사람으로부터 메일이 온 것처럼 꾸며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트로이 목마는 평소 때는 이제 정상적이다가 특정한 날짜가 되면 이제 원격 조종을 당해가지고 이제 시스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시스템을 파괴한다든지 그런 걸 말을 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시스템의 침투를 위한 일반적인 해킹 과정 중 마지막 순서. 여러분이 이제 도둑이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파트에 이제 문고리를 잡고 엉금엉금 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그 사람들 신발 벗고 들어가나요? 여기에 신발 신고 들어가죠. 네. 그래서 엉금엉금 가가지고 이제 물건을 탈취해서 가방에 다 넣고 이제 와서 어때요? 발자국이 있으면 어떠세요? 다 나중에 발자국 해가지고 집에 있는 운동화와 발 사이즈 체크해가지고 범인을 찾을 수 있잖아. 맨 마지막에는 뭐 해줘야 되죠? 흔적을 지워야죠. 흔적 지우기. 이 흔적 지우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흔적은 로그입니다. 로그 기록을 이 네트워크 상에서는 이제 삭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의 흔적을 없애야지
예, 나를 잡을 수 없겠죠. 네, 그래서 로그 기록을 지우자라는 겁니다. 지워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5번입니다. 인터넷 환경에서 다른 사용자들이 송수신하는 네트워크 상에 데이터를 도청해가지고 패스워드나 네, 중요한 정보를 네, 알아내는 것. 네, 이런 형태의 공격 기법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뭐 하고 있니? 니뭐 하고 있니? 도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스니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3번이 되겠군요. 자, 1번에 서비스 거부 공격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서버가 해야 될 일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시스템에 접속을 못하도록 굉장히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보내가지고 네트워크의 성능을 마비시키는 거. 네, 그게 이제 도스 공격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ICMP 스머프다라는 공격 기법이 있는데요. 패킷에 트래픽을 굉장히 넘쳐가지고 다른 사용자로부터 접속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스머핑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이제 공격하는 그런 기법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트로이 몽마가 있죠. 몽마 참 평소 때는 정상적이다가 특정한 날짜가 되면은 이제 원격 조정을 당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66번입니다. 스푸핑의 예, 스푸핑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상대방을 어때요? 속이는 것이다. 그죠? 그죠? 내가 규장 선생님의 IP 비번을 알아가지고 인터넷상에 접속을 해버리면 인터넷상에 있는 이제 컴퓨터들은 아, 이 사람이 규장 선생님인가 보다라는 걸 아는 거죠. 변장하는 거죠. 네, 속이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해당되는 것은 속이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걸 찾아보세요. 그럼 뭐가 있어요? 네, 바로 2번이 있습니다. 자, 67번입니다. 네, 다른 사용자의 컴퓨터의 IP를 도용해요. 그래서 특정 서비스 시스템 거부 공격을 실시를 해요. 네, 특정한 서비스 시스템 거부 공격 바로 무슨 공격이에요? 도스 공격이 되는 거죠. 디도스 공격은 이제 뭐 무슨 말이나 여러 대의 컴퓨터 즉 좀비 PC를 이용을 해가지고 공격하는 기법을 말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백도어다라는 것은 이제 뒷문이 되는 거죠. 인증 절차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길, 그거를 이제 백도어다라고 하는 거고, 자,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 여기에 이제, 들어갈 말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키, DES 기법과 RSA 기법이 있죠. DS 기법은 뭐죠? 이제 우리가 비밀키 방식이다라고 하고, RS는 이제 공개키 방식이다 하고, 얘는 이제 암호화시키는 거와 해독화시키는 키가 같으니까 대칭키라고 하고, 얘는 서로 다르니까 어때요? 비대칭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DS는 키가 하나로 다 해결하는 거고, RSA는 어때요? 키가 이제 두 개로서 암호화할 때의 방법, 그 다음에 해독화 시킬 때의 방법이 서로 다르게 하는 기법을 말을 하죠. 암호화 기법은 송신자가 암호화할 때 사용한 키와 수신자가 해독할 때의 키가 서로 다르다라고 그랬어요. 다르다. 다르다 그랬으니까 무슨 방식이에요? 네, 공개키 방식이고 RSA 방식이 되겠죠. 네. 그래서 갑원에 해당된 거는 이제 바로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공개키 암호화 기법이다라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무슨 방식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RSA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자, 다 암호 기법은 암호화를 위한 키와 복호화를 위한 키가 한 쌍의 키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동일한 걸 이용한다. 그럼 얘는 뭐예요? 바로 이제 비밀키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의 대표적인 알고리즘 DES 알고리즘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군요. 다음 문제입니다.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공개키 하면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돼요? 대표적인 알고리즘 RSA가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 시킬 때와 복호화 시킬 때의 키가 서로 다르구나. 그래서 다르니까
비대칭키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럼 옳지 않은 것은 이제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비밀키 방식에 대해서 암호화시키는 속도는 느리죠. 복잡하니까 속도는 암호화시키는 암호화시키는 이제 속도는 이제 더 느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2번이 되겠군요. 자, 70번입니다. 전자상거래 유행 중 현재 국내외적으로 가장 많은 금액인 점. 여러분이 있죠. B2B. 그죠? 1번은 이제 B2C네요. 기업과 소비자 간.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B2B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정부와 소비자 간. 그죠? 소비자와 소비자 간. 이거는 이제 어때요? 직거래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B2B다라는 건 뭐예요? 기업과 기업 간. 여기는 어때요? 단위가 크죠. 네. 그래서 뭐한 대학에 있어서 한 대학과 뭐 어떤 회사 간에 금액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뭐 기본이 뭐 1,000만 원, 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직거래 해봤자 1,000만 원, 억 가겠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기업과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71번입니다. 자기정정 부호의 하나로 비트 차고를 검출해서 1비트의 차고를 정정하는 부호 방식은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검출을 해서 정정하는 코드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해밍 코드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1번에 나오는 패리티는 어때요? 검출만 하는 거고 수정을 못 하는 겁니다. 3번, 4번은 이제 아스키 코드는 이제 문자를 나타내는 표현 방식으로서 7비트로 나타내는 거고, EBCDIC 코드는 8비트로 나타내는 거죠. 네, 정답은 2번에 있는 이제 해밍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전송 기기에서 통신 제어 장치의 중요한 기능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통신을 제어한다라는 건데,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볼 거면, 한번 순서를 한번 봐보세요. DTE, 단말 장치가 되는 거죠. 단말 장치. 네, 그게 이제 이렇게, 통신 회선을 통해서, 가져야 되는데, 적절한 기호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신호 변환 장치라는 게 필요하죠. 이렇게. 자, 여기도 신호 변환 장치다라는 게 이제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통신 제어 장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에 있는 컴퓨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통신 제어 장치에 대한 기능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접속하는 기능이 있고, 통신을 접속하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이제 전송하는 그런 기능이 있죠. 대표적으로. 접속하는 데 필요한 기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환 접속하는 기능, 그 다음에 이제 통신 방식을 제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다중 접속을 제어하는 방법, 자, 우회 회선을 이제 결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전송에 대해서는 이제 동기 제어, 그 다음에 오류 제어, 그 다음에 흐름 제어, 그 다음에 응답 제어, 다음에 우선권 제어, 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이제 무엇이냐? 바로 이제 3번에 나오는 단말 제어입니다. 단말은 이쪽에 있죠. 통신 제어 장치 지금 여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닌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대역폭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대역폭이다. 통신에 있어서 대역폭은 어때요? 최고 주파수에서 최저 주파수를 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에서 3400 헬츠다라고 하면 이것의 대역폭은 얼마입니까?
3400에서 300을 빼면 3100이 되는 거죠. 답은 3100Hz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제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데이터 전송 시스템에 있어서 통신 방식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통신 방식에는 우리가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이제 단방향 통신이 있고, 다음에 이제 반 이중 통신이 방식이 있고, 네, 전 이중 통신 방식이 있죠. 단방향은 A에서 B로만 가는 거고, 반 이중은 A에서 B로 갈 수도 있고, B에서 A로 갈 수도 있죠. 근데 뭘 못하죠? 동시에는 못하는 거죠. 전 이중 방식이다. A에서 B로 가고 B에서 A로, 예, 동시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얘는 B에서 A로는 못 가는 거고 반대는 못 가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얘는 이제 단방향 통신의 대표적인 얘는 뭐가 있어요? TV나 라디오 같은 게 있죠. 예, 반 이중 방식의 대표적인 건 뭐 있어요? 예, 무전기가 있죠. 전이중 방식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전화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바로 이제 3번이 되겠군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전송 회선 양단의 회선 종단 장치로서 회선 종단 장치다라는 거고, 단말에서 출력되는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전송에 적합한 신호 형식으로 변환하거나 또는 그 반대의 동작을 하는 장치를 뭐라고 하나요? 신호 변환 장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호를 바꿔주는 신호 변환 장치. 근데 신호 변환 장치 뭐가 있어요? 여러분, 모뎀도 있고 DSU도 있고 그다음에 자, 코덱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모뎀은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DSU는 디지털을 디지털로, 코덱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는 장치죠. 그럼 이제 얘는 보세요.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신호의 전송에 적합한 형식으로 변환한다라고 하죠. 디지털을 디지털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바로 이제 DSU 정답 2번이 되겠죠. 자, 76번입니다.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한다.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하는 키인 관련이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회선을 통해서 이제 전송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형태로 변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 변조를 하느냐, 어떻게 변조를 하느냐. 그래서 ASK, 네. 네, FSK, PSK,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A 하면 여러분이 뭐겠습니까? 진폭을 변조한다. F 하면 주파수를 변조한다. P는 위상을 변조한다.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QAM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것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바로 이제 4번이 되는 건데, 4번에 이제 PCM이다 라는 것은 이제 뭐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목소리,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이제 바꿔주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표본화, 예, 양자와 부호화 과정을 이제 거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없는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PCM 방식의 변조 순서로 옳은 것은 뭐라 그랬죠?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써진 게 몇 번에 있어요? 바로 2번에 있군요. 자, 표본화 과정은 뭐라 그랬어요? 잘게 쪼개는 것이다. 양자화는 뭐라 그랬어요? 숫자로 바꾸는 것이다. 부호화는 이진수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전송 매체상에 전송 프레임마다 해당 채널의 시간 슬롯이 고정적으로 할당에는 이제 다중화 방식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제 시간이다라는 거, 고정적이다라는 거 보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시분할 다중화 시간을 이제 분할했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시분할 다중화 방식이 있죠. 시분할 다중화 방식은 이제 A1, B1, C1이 주어졌을 때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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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방식인데 C가 해야 될 일이 10초다. B가 할 일이 5초다. A가 100초다. 그럼 계속 돌아가다가 이제 B가 끝났어요. 그럼 B에다가 1초를 할당하느냐 아니면 없으니까 그냥 스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래서 동기식 시분할 다중화 방식이 있고 비동기식 시분할 다중화 방식이 있죠. 네, 동기식이다라는 것은 무조건 처음에 세팅을 할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1초로 세팅을 해놨으니까 무조건 1초를 돌아야 되는 거야. 얘는 할 일이 없어도 그냥 1초가 할당이 되는 거죠. 자, 비동기식은 어때요?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 곳에만 타임 슬롯을 배정하는 방식이 된다. 근데 이제 얘는 고정적이다 그랬잖아요. 고정적.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동기식 시 분할 방식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비동기식 시 분할 다중화 방식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얘는 같은 말이 좀 있죠. 통계적 시 분할 다중화다 또는 영리하다. 그래서 지능형 다중하다. 이렇게 몇 가지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쿼드비트를 이용을 해서, 그럼 여러분이 이제 쿼드비트다 하면 뭘 생각해 줘야 돼요? 아, 4비트구나 라고 생각을 해 줘야 되겠죠. 네, 1600. 네, BPS의 변조 속도를 지니는 데이터 신호가 있습니다. 이때 신호 속도 BPS를 구하자. 자, 디지털 신호 몇 개를 묶어 가지고 아날로그 신호 하나씩 만들었느냐라는 거죠. 얘는 이제 BPS가 되고 얘는 보가 되는 건데 보가 지금 1600이다 그랬고 쿼드다 그랬으니까 4. 네, 디지털 신호 4개가 아날로그 신호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거죠. 얘가 1600개가 있으니까 이거는 어때요? 1600 곱하기 4 BPS가 된다 그거죠. 네, 1600 곱하기 4를 얼마예요? 6400이 되겠군요. 그래서 6400bps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할 것은 또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모노비트다 그러면 1비트를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디비트다 그러면 2비트, 그 다음에 트리비트다 그러면 3비트, 그 다음에 쿼드비트다. 네, 그러면 이제 4비트를 가지고 자, 나타냈다라는 거고, 자, 얘를 우리는 1비트 보다라고 하는 거고, 얘는 2비트 보, 얘는 3비트 보, 얘는 4비트 보. 그래서 얘는 2의 1승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2위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2의 2승 네 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4위상, 얘는 8위상이다. 얘는 16위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좀 용어적인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용어적인 면을 이해를 해야 되겠고, 보와 BPS 관계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 다음 문제입니다. 동기식 문자 지향 프로토콜 프레임에서 전송될 문자의 시작을 나타내는 제어 문자는 그랬습니다. 시작. 시작이니까 여러분 뭐예요? 스타트. 스타트라는 말이 들어가겠죠. 스타트. 스타트 오브 텍스트다. 네, 그래서 문자의 시작을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는 STX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DLE는 무엇일까? 데이터, 링크, 이스케이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어 문자예요라고 알려주는 자 유효한 제어 문자입니다. 여기서는 이 뒤에 있는 것은 유효한 제어 문자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SYN이다라고 하면은 문자 동기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야 부르는 거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친구가 저기서 건너가고 있는데 내가 그 친구한테 사과를 하나 던져주고 싶어요.
무조건 딱 던져주면 어때요? 걔는 사과가 나한테 오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럼 지나가는 막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는 애가 얘한테 야! 라고 불러요. 그럼 얘가 어때요? 뒤돌아보겠죠? 그럼 이제 사과 던져주면 되죠? 신호를 주는 겁니다. SY에는. 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